선생님이랑 장식병은 오늘 라이브로 할 거예요. 처음이어서 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오늘은 하마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까마귀는 제일 늦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끝판왕이라고. 맞아 맞아. 예, 예. 예. 개 소리는 케이맨에서 나는 거예요. 저희가 낸 소리 아니에요. 예. 저 삐비비 소리는 거북이가 내는 소리예요. 예, 거북이. 예. 거북이가 알람 맞춰놓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예. 하마 인형 해볼게요. 예. 어떤 거 같아요 하마가? 하마는 뭘 맞추려고 하고 있네요. 일단 저는 입에다가 저 자크를 해놓은 거 같은 게. 자크 원래? 뭐 넣는 느낌? 가방 같은 거? 눌러보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너럴 어피어런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떠지? 일단 뭐 저 제 나이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간단한 블록을 잘 못 맞추고 있는 못 맞추죠. 하마 인형. 일단 저는 봤을 때 눈빛이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멍해 보이기도 하고. 오, 그 말 듣고 보니까 눈동자가 움직이고 네. 있군요. 입을 이제 뭐 해놓은 게 약간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언유저럴해 보인다? 오, 네. 영어를 네. 네. 좀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우창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눈 마주침, 아이 컨택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사실 눈 마주침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 빠져 있는 거, 행동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번 조언도 한번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영어긴 한데 대충 보면 직소 이거를 직소 퍼즐이라고 하나 보죠. 아, 직소 퍼즐. 아, 몇 개월 전부터 와. 시도했지만 성공을 못했다. 저거를 못하고 있구나.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아, 몇 개월 동안 했는데 네. 못한다. 그는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 주변 환경을 잘 보지 못한다. 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영 레이디가 이제 이 하마의 주인인 것 같아요. 핀포인트 짚지 못한다. 언제부터 이 하마가 이런 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예, 명확하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아. 쓸 것 같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말을 안 한대요. 아 그러면 이게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직소 퍼즐 맞추면서 말도 안 하고 말하지 못하는 능력과 이런 퍼즐을 맞추려는 강박적인 행동이 연결이 있는 것 같다. 눈 마주침이 좀 적고 네. 말 못하고 어떤 증상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 저는 말하지 못하고 눈 마주침 못하고 이게 정신분열증 조현병에서도 어떤 증상 중에 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눈 마주침 적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 저희 오티즘. 예, 네, 오티즘. 네.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요. 근데 그게 멀쩡하다가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낙준 선생님, 우창윤 선생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게 눈 마주침이 적고 강박적인 행동이 있고 말을 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데 이건 초기 아동기부터 그러는 거지 갑자기 잘 지내다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겠네요. 예. 쉽지 않네요 오히려. 그래서 한번 진찰 해보는구나. 진찰. 전화기 소리가 들려요. 그쵸? 전화기 소리가 들려요? 헬프님도 들으셨어요 지금? 전화기 끊어지는 소리? 소리? 어쨌든 그걸로 뭐 큰 우리가 정보는 얻지 못했고 네네네네. 한번 꿈에서? 꿈 말고 이제 한번 그래도 면담. 아 면담 그렇죠 면담. 아, 면담. 오자마자 말도 안 하고 제가 면담을 하는데 면담자 얼굴 안 봐요. 눈을 안 마주치죠. 그러네요. 아까보다 오히려 더 불안해져 보여요. 보기도 보는데 보낸다. 반응을 하긴 하는데 이거 약간 공포? 무서워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낙준 선생님 말한 대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요.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창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한번 꿈분석을 꿈분석. 뭐 어디죠? 뭐지? 어디요? 밤하늘 같은데? 클래식에 나오네요? 직소 퍼즐이 날아다니네요. 옆에 이거는 뭐지? 이거 와이츠 아닌가요? 이 노래 하마죠? 아 뭐지? 여기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저거를 약간 좀 도킹하는 느낌 아니에요? 우주선 도킹하는 느낌인데? 이 친구가 안내해주고 네. 봐라 근데 도킹하면 진짜 빨리잖아요. 봐라 이거 약간 뭐야? 맞췄다. 이제 벌써 치료가 됐나? 일단 이 꿈을 보면은 이제 뭔가 이 맞추는 블록이 또 나오잖아요. 편안한 클래식 음악인데 이 친구는 적극적으로 그걸 유도했어요. 일로 오라 했는데 그게 매몰돼서 죽었어요. 왜 피할 생각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블록을 빼지 못하네요. 그쵸? 그 직선이 일단 맞췄는데 그렇다고 뭐 증상이 이제 막 저걸 막 이제 빼려고 그러고 한번 조언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조언은 항상 영어로만 들어야 되죠. 저희한테는 이게 참 힘든 조언이에요. 직소는 일단 풀어졌는데도 컴퓨터 감사해요. 그 혼돈은 더
좀 커지고 있고 그의 컴플리시브 약간 이걸 계속 맞추려는 강박적인 행동이 다른 행동으로 대체되지 못하니까 뭐 내면에 어떤 갈등이 더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이런 단순한 직소 퍼즐 그 퍼즐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고 복잡한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체할 만한 그러면은 뭔가 그림 치료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같긴 한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환자의 내면에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사람과 어떤 동물의 접촉을 통해서 인티머시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친근감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뭐 친근감을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플레이 세라피 이게 좀 놀이 치료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관심을 다른 데로 하조리 느낌 난다. 좀 친근감을 갖자. 뺏었어 일단 직소 퍼즐은. 이거 뭘까요? 게임기를 줬네. 이거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닌텐도 그거 아닌가? 흥미를 별로 안 보이는 게임 아예 안 하는데요. 한다. 눈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하네요. 한번 뭐 꿈 분석을 또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뭐 약을 쓸 만큼 막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그러니까요. 것 같고. 팩을 빼는데? 팩 빼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맞춰지는 게 별로 이렇게 뺐어. 그걸 또 맞추려고 그러네. 무슨 퍼즐처럼. 오히려 이런 플레이 세라피를 하면서 에너지가 좀 떨어졌네요. 항상 여기 꿈 분석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최면으로 재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 이거 깼네. 그거 꿈이 되게 이어지네. 전지현님. 전지현님. 119. 감사합니다. 이걸 또 맞추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내가 맞추는데 또 집중하다가 그냥 깔린 거예요? 깔리고 깬 거야? 여기서 이제 크라이시스 라인이라는 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살 예방 전화? 크라이시스 라인이? 크라이시스 한 라인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지금은 그럴만한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그걸 해야 되나요? 한번 약을 한번 줘볼게요. 어떤 그 크라이시스 상황인가? 약으로 뭔가 좀 진정을 시킬 만한? 뭐 답이 또 안 나와서 일단은 한번 이번엔 어디다 놀려요? 아유 머리에 놓네요. 머리에다 놔버리네. 그 꿈분석으로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더 지금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고 테트리스네요. 뭐야 이게? 나무 모양인 것 같아. 약을 드렸더니 테트리스가 이렇게 또 약간 도트 그런 게임? 과거 뭐 도스에 있는 게임 같은 건데 직소 퍼즐로 왜 이렇게 다 사물들을 볼까요? 그러게요. 뭐가 다 없어졌어. 오히려 떨어졌어요. 치료하고 나서. 처음 라이브 했는데 환자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 하면서 환자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그동안 잘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게다가 지금 약 먹은 상태에서 인터뷰하니까 이 인터뷰를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약간 식은땀이 나네요. 약간 지금 오늘쌤이 약간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네. 그냥 봤을 때 지금 한시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이거 동공 다시 해야 크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동공 크기도 계속 변하고. 크라이시스 라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지금? 근데 지금 뭐 자살 위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니죠. 예. 지금 오히려 그 강박의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이랑 거의.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두 개거든요. 지금 뭐 이거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거북이 때 저희가 이거 발견했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모티베이션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무기력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꿈 분석 해봤자 아까 거기 갇히는데 계속 있을 것 같고, 크라이시스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반응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전화를. 정말 전화 연결을 해주네. 아 게임 하고 있을 때 꿈 분석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기다렸네요. 전화기에 관심도 없네. 관심 있는데? 잠깐만요. 받았어요. 직거에 안에 게임에. 게임이 배터리가 떨어졌나? 눈이 빨개졌어요. 지금 나빠졌어. 이거 빨간색이면 그걸 해야 되던데. 이걸 전기 치료 해야죠 뭐.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크라이시스 라인은 이제 크라이시스 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위급한 순간에 자살 예방 전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크라이시스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제 전기 치료죠. 네, 이거는 전기 치료고 우울증이나 그런 조현병 아니면 조울증 급성기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약간 리셋이 된 것 같아요. 치료를 하고. 야, 이런 적은 처음이네. 저희 우리 하마 친구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다시 처음부터? 지금 들어오신 헬프님들 이제 시작했고요.
일단 이 면담에서 보실 건 아이 컨택트 수준이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면담자를 향하고는 있거든요. 아예 무시하진 않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지겨우시겠지만 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 처음 꿈이 안 나오네. 두 번 한 줄 아나 보다. 두 번째인 건 아니야. 이 친구가 네. 센스가 있네. 네. 그리고 깔리면서 이걸 맞췄는데 이제 아까 조언을 보니까 이런 단순한 직소 퍼즐보단 복잡한 추상적인 게임을 하면서 하마 친구의 어떤 사회적 그런 친밀감을 좀 높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해서 테트리스 오락기 게임을 예, 드립니다. 근데 아니 추상적인 게임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인 게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랑 심지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조작을 하고 이러니까 아 직소보다는 이게 더 복잡하고 단순할 수 있어요. 이때 빨리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드림 꿈분석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걸 고맙습니다. 이거 조언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근데 이거 다 빠졌을 때 그냥 게임하다가 게임 이걸 빼다가 그냥 거기에 깔렸잖아요. 그럼 이번엔 좀 뭔가 다를까 싶은데 어째 되려나? 어? 아까랑 좀 다르다. 뭔가 암호 같은 게 뜨네. 아까는 또 게임기를 맞추고 있었잖아. 뭐라 그러지? 이게 이제 내려와요 점점. 직속 퍼즐은 내려 계속 내려오고 있어. 근데 게임이 어렵네. FAL 펄스 같은 거. 릴로? 자기 이름. 아, 차트에 릴로라고 써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면 우주인데. 뭐야, 걸어 나오네? 자기 이름이 나오고, 멈췄어. 뛰어내려? 일단 멈췄죠, 그쵸? 네, 저기 멈췄어. 아까보다 꿈이. 연필? 산수? 루트, X의 3승은 Y. X-1 우창현 선생님이 또 수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수학 근데 이건 다 못 읽겠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네. 근데 이게 블록 아니에요? 블록이네? 이 블록의 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가? 쓰려고 13. 릴로가 천재네. 근데 뭐 손가락이 검은색 손가락 같은 게 풀려고 했는데 원래 굉장히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뭔가 간단한 직속 포즈를 집착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뭔가를 하던 친구였나봐요. 프로그레싱이 좋아졌어. 프로그레스는 좀 좋아졌고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눈도 마주치고요. 그러네요. 근데 자꾸 자기 입안에 뭐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죠?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참고 있거든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림 세라피라기보다는 자기가 트라우마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림. 여기 친구들도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리잖아요. 결국은 이 게임은 릴로의 그런 트라우마 원인을 밝혀서 그거를 좀 해소시켜주는 그게 원인일 것 같고 지금 릴로의 제일 큰 문제는 눈 마주침 안 하고 사회적 그런 접촉, 대인관계가 없다는 거. 이 그림을 한 거를 수학 공식을 쓰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 수학 문제 푸는 거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그 답을 쓰다가 손이 온 데서 멈췄네. 거기서 멈췄죠. 그렇죠? 네. 아까 그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이는데 면담도 되네? 면담 한번 해볼게요. 면담을? 예, 한번 해볼게요. 눈이 이제 마주치니까 대화가 좀 될 것 같기도 한 말을 하게 해주네. 입안에 뭐가 있었네. 클립이 있네요. 근데 입을 살짝 열어주니까 다시 닫잖아요. 네. 절대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네요. 그렇죠? 뭔가 이 안에 있는 거를 밝히면 이 친구의 트라우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음악을 해볼게요. 음악을 한 번도 좀 안 건드려봐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오늘 게임이 어렵네요 이게. 약간 자폐 그런 스펙트럼 안에 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강박 증상은 좀 좋아졌네요. 근데 음악을 하는데 뭔가 색깔이 나타나는데. 약간 저것도 저는 그 교집합 그거 같은데 지금. 프로그레스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 차이는 없고. 아까 결국은 계속 이런 놀이치료를 통해 좀 더 복잡한 걸 계속 해주라고는 했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컨택을 좀 늘려라 하는 게 이제 좀 복잡한 이건 무슨 게임일까? 이렇게 붓을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뭐 복잡할 건 없네요. 음악 치료를 같이 하네. 이거 할 때 꿈 분석하면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네. 그러게요. 뭐야 다음에 이거 끝나고 꿈 분석을 이게 꿈이 시작돼버렸는데? 뭐가 링이 있어요 이게. 그거 아니야? 약간 종소리 같은 거. 수업종 같은 거네요 이게. 굉장히 아까 손이네? 아까 나왔던 약간 그 해골 손 같아. 이거 약간 무서운데? 뭐야?
안에 뭐가 있나요? 어? 안에 편지 같은 게 있네? 아, 수학 문제가 있네? 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네. 어? 오, 잠깐 뭐야? 이거는 얘 입에서 이게 나와. 아! 컨닝! 자기 주인이 자기 입 안에 컨닝 용지를 넣고 하다 걸렸네. 아. 사실 자기 잘못은 아닌데. 그러니까 얘 잘못은 아니네. 근데 주인한테 미안한 건 절대 이거를 보지 말랬는데. 어, 다 됐네요. 뭐야. 다이어리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비밀 같은 걸 뭐 파우치나 이런 가방에 넣어놓는데 이제 주인이 좀 컨닝 페이퍼를 한 거죠. 어, 문제가 비슷하고. 근데 문제 보니까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블록과 관련된 문제였고 주인이 애한테 숨겨가지고 자기가 입만 안 벌렸다면 이 주인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죄책감이 있는 거네요. 죄책감이 있죠.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그런 자폐. 근데 참 따뜻한 게 주인은 이 핀포인트를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게 주인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 릴로가 왜 그랬는지를 말을 안 한 거지. 언제부터 이랬는지 주인은 말을 안 해줬구나. 대충 짐작은 했을 수는 있어요. 여기 뭐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게 괜히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크라이시스 라인. 이 라인은 내가 보기엔 주인이랑 통화하는 라인이 아닐까 싶어. 주인이랑 한번 해볼까요? 아 이러다가 또 다시 시작할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하면 저희 지금 40분 했는데 지금 근데 왠지 주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니까 이거나 근데 안 할 것 같아. 한다 어? 주인 번호 것 같아. 그리고 주인 얼굴 아니에요? 노란 머리 아까? 맞아 주인 머리. 전화한다. 헬로우. 이제 말한다. 원래 말을 못했잖아요. 헬로우. 애니바이 데어? 어디 있냐? 안 봐도 릴로? 어? 너야? 릴로 너야? 이러면서 내가 데리러 갈게. 좋아하네. 전화도 끊고 나갔어. 다 나왔나 보다. 주인한테 다시 가네요. 친구는 누구 오나? 확실히? 오! 지금 저는 이 게임을 보니까 릴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장 큰 증상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이 없고 눈 마주침도 없고 말도 하지 않는 거. 상동측 행동이라고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뭐 손을 이렇게 튀긴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어떤 양육 방식이나 뭐 트라우마랑 관련됐다기보단 유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잘 지내다가 하는 릴로는 뭔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어떤 PTSD로 일종의 어떤 퇴행이나 이런 거. 아 퇴행.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보통 사람으로 봤을 때는 생후 2년 이내에 나타나거든요. 저는 트라우마로 인한 일시적인 퇴행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PTSD 트라우마 관련된 상황이나 자극이 떠오르면 또 과하게 회피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이런 부분과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말한 크라이시스 라인이 사실은 굉장히 정신건강에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뭐 1393 이런데 전화하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헬프님들 중에 좀 힘드시거나 또 안 좋은 생각이 좀 들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크라이시스 한라인 1393으로 자살 예방 전화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릴로에게는 이제 이런 자살의 목적의 전화가 아니라 주인이 부르는 전화였지만 릴로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생명의 전화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거북이는 다음번에 하긴 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남은 건 이제 까마귀랑 뱀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멤버십?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부터 멤버십 해달라는 의견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저희도 좀 고려는 안 하고 있다가 요즘은 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불특정 다수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거의 저희 헬프님들한테는 뭐 악플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지만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서 그런 댓글도 서서히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의 최근 2-3개월 악플이 지금 거의 1년 넘게 한 악플 봤던 것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악플을 보면 또 저희가 또 기분 좋게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고민도 하고는 있는데 뭐 저희도 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처음 해봤는데 맞아요. 화면 카메라도 좀 준비했는데 이게 이 정도 화질로 나갔구나. 진짜 하두리다. 여러분 뭐 하두리라는 거 아세요? 하두리. 제가
지금 자신감이 있었어요. 세 명 다 한 번에 깨가지고. 저는 오늘도 되게 금방 깰 줄 알았는데. 한 9시 한 20분이면 스트리밍 끄지 않을까 했었는데. 50분이 됐어, 50분이 지금. 딴 거보다 뭐 한 번 더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늘 뭐 저희 시간 다 비워서. 헬프님들이 똑같은 걸 두 번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좀. 네, 라이브 보신 분들은 맞아.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면, 오, 역시 빨리 깬다, 이런. 어쨌든. 이렇게 또 평일에 네. 늦은 시간에 나와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은 저희가 잘 저장했으니까 저희가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두 분은 뭐 하실 말씀? 평일 9시에 이렇게 많은 헬프님들이 오셔서 저희 정말 너무 힘을 받았고 아직 저희는 영상을 더 찍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운 받아서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정해지는 게 있으면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로 좀 예. 소식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 또 굿밤 하시고 내일 재밌는 영상 올라갑니다. 아, 예. 그리고 어제 올라온 미세먼지. 그냥 한 번씩만 좀 눌러봐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부탁드리지 마! 헬프님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씀. 예, 미세먼지가 진짜 심각합니다. 네, 우울증 네. 말고 다른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저희도 너무 반가웠어요. 어제 영상 한번 봐주시고, 내일 넷플릭스 영상 또 드라마 리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세먼지 어제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